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문현이고 이 미디어 리터러시에서는 저는 화단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화단을 만들면서 제가 갖고 싶었던 화단의 모습을 꾸밀 수 있고 표현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내 이름은 김하나고 나는 지금 짱구네 집에 나오는 장난감 박스를 만들고 있어. 이 미디어 리터러시를 하면서 정말 재밌다고 생각해. 나는 이주환이고 만들었던 거는 컴퓨터하고 지금 만들고 있는 검이고 소감은 만들어서 재밌었던 것 같아. 나는 김기성이고 나는 18. 지금은 만드는 거는 에미사 만들고 있어요. 이거 직접 하니까 재밌어요. 저는 김태인이고 팔을 만들고 있어요. 기분은 좋아요. 나는 최지윤이고 미디어 리터러시를 하면서 박스로 이글루를 만들고 있어. 소감은 무척 재밌어. 안녕하세요. 저는 미디어 리터러시를 진행하고 있는 불판입니다. 저희와 함께 해줬던 청소년들이 12박 13일 동안 너무 잘 지내다 가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기회에 또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면 앞으로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생각하면서 잘 지내도록 해요. 저는 강수빈 선생님이고요. 저 미디어 리터러시에서 보조 박스 만들고 테이프 갖다주고 가위로 잘라주고 하는 역할 하고 있고 재밌는데 조금 힘들어요. 저는 상호쌤이고 지금 미디어 리터러시에서 죽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축도를 만들고 있으니까 빨리 다시 도장에 나가서 운동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구조 멘토로 쌤 김민주고요. 우선 미디어 리터러시를 하면서 아이들이 하고 싶은 거를 직접 만들 수 있어서 좋았고 12박 13일 동안 너무 수고했고 고생했고 다치지 않아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하고 싶어요. 선생님 처음부터 끝까지 미디어 리터러시 한번 같이 있어봤는데 일단은 친구들이 지금 많이 잘 참여해주고 유성이나 지윤이나 그리고 지금 인터뷰 다른 현이나 모든 친구들이 잘 하고 있어서 너무 좋고 선생님도 이런 걸 해보고 싶었는데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하니까 너무 좋았어. 그래가지고 지금 이 만든 작품들을 좀 버리가 너무 아까워. 그래서 이걸 그대로 좀